파트 3은 Getting into the AST라고 해서 AST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상당히 재밌는 또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Assault, 우리 테스트잖아요. 보통 테스트할 때 우리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테스트를 했습니다만은 테스트 문장에 있는 것들도 사실상은 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매크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라고 하는 말 자체도 매크로이고 어설트라고 하는 말도 매크로예요. 그래서 이 어설트 특히 이 어설트 매크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매크로의 전반적인 동작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이번 에피소드입니다. 재밌겠죠? 자, 보통 어셉션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뭐 코드 이렇게 들어가고 레프트 핸드 사이드 LHS라고 표현하는 것은 1. 그리고 RHS는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RH는 라이트 핸드 사이드입니다. 그럼 이퀄 기호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RHS, 왼쪽에 있는 것이 LHS. 그죠? 이게 같으면은 true. 이게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으면 true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false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테스트를 여러 차례 봤는데 굉장히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실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자, 해서 위에 있는 서론들을 좀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본론들하면은 우리가 이전에도 했습니다만은 쿼트 두 했을 때 여기 있는 것이 베리어블이면은 이런 형태가 됐었죠. 그죠? 베리어블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링과 인티저와 플롯이나 이런 투 엘리먼트가 두 개인 투플이나 리스트나 이런 것들만 그대로 이 모습과 그러니까 AS 모습이 같고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경우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죠? 플러스가 첫 번째 오고 그다음에 A. 그죠? A가 아니죠. 플러스가 첫 번째 오고 그다음에 중간에 컨텍스트 세 번째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의 얘가 바로 이 A이. 그죠? A라고 하는 베리어블은 이렇게 표현되고 B라고 하는 베리어블은 이렇게 표현되고. 그죠? 컨텍스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또 컨텍스트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어떤 의미인지 그때 가서 또 한번 언급을 하죠. 그래서 요건 일단 무시하십시오. 가운데 있는 건다 무시하고 세 번째 있는 걸 보시면은 세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에서 첫 번째는 A를 표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B를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 A 안에도 보시면은 세 번째는 엘릭스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B도 엘릭스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A나 B라고 하는 이러한 이 용어, 그죠? 베리어블이죠. 이 베리어블의 스코프가 지금 현재는 엘릭스란 말입니다. 왜냐니까 지금 IX 환경이잖아요. 그죠? 엘릭스 버추얼 머신 환경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스코프와 관련되는 건데 스코프가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다시 또 언급을 드릴게요. 제가 하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고 얘는 컨텍스트 엘릭스라고 돼 있죠. 그리고 뭐 임포트 커널 등이 있는데 요 컨텍스트가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컨텍스트라는 의미가 여기 세 번째 엘리먼트의 A의 마지막 이 엘릭스 요 엘릭스와 같은 의미예요. 얘가 여기로 오고 여기로 온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스코프 우리 하이진 공부했었잖아요. 하이진 지난 에피소드에 그거가 상당히 깊이 있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따로 한번 또 에피소드를 가질게요. 자, 그래서 저 펑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div 5 4 마찬가지 첫 번째 div 펑션 이름은 다 아톰이에요. 사실 그죠? 다 아톰이고 그리고 중간은 건너뛰고 이번엔 컨텍스트가 5와 4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나 4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컨텍스트가 없어요. 없죠?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은 컨텍스트가 그러니까 스코프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베리어블 같은 경우 우리가 베리어블 여기도 간단히 정리할게요. 베리어블 all 베리어블 else have their own 스코프를 다 가지고 있죠. 그죠? but 그러나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스 have no scope. 스코프가 없습니다. 이거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도
생각했고 무슨 생각을 무슨 안 해본 경우가 많죠. 사실 저도 프리미티브 타입의 스코프에 대해 가지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스코프가 없어요. 그 1이라든가 혹은 뭐 주피터라든가 이런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들은 스코프가 없이 어디서나 쓰이는 것이고 얘네들은 variable이라고 할 수가 있죠. variable입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뭐예요? 이런 it is a variable. 이거 버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의 value는 always 1입니다. 그죠? 그 값이 항상 1인 variable이 1이죠. 2는 그 값이 항상 2인 variable. 그죠? 일종의 constant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어쨌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스코프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5454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좀 뭔가 복잡해 보이는 것들 다소 좀 복잡해 보이는 것들도 보시면은 다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def 쿼트2에서 def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 def에서 이것이 나오고 다음에 컨텍스트도 있고 나머지 부분들을 몽땅 다 잘라서 새로 또 시작을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죠? 세 번째죠. 세 번째에서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앞부분과 뒷부분 둘로 나눠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펑션이잖아요. 그죠? 펑션이니까 똑같죠. myFun하고 context.delete 있고 다음에 argument1은 이렇게 될 것이고 argument2는 이렇게 될 것이고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끝났죠. 그죠? 끝났고 그리고 doOK는 얘랑 상관없이 body잖아요. 얘는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에피소드에 말씀을 드렸죠. 펑션 바디는 이게 리스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아규먼트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규먼트입니다. 두 번째 아니고 세 번째 아규먼트라고 해야 되나? 지금 같은 경우 얘가 펑션이고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 세 번째 아규먼트가 사실은 펑션 바디라는 거죠. 그리고 펑션 바디는 리스트이고 리스트이니까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똑같죠? 그죠? 펑션 콜, def가 여기 def고 컨텍스트 나와 있고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그 중에서 앞부분 펑션 콜은 이 부분이고 그리고 펑션 바디 두 바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런 구조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설트 이게 우리 기초 지식입니다. 기초 지식을 가지고 이 어설트 매크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쿼트 두 1 이퀄 1과 2가 같다. 요것을 쿼트 AST로 만들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1, 2는 이렇게 들어오고. 그죠? A와 B가 같다 하면은 이렇게 되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어설트는 이렇게 코드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오른쪽에 빨간 것들을 좀 지워놓겠습니다. 제가 수업 하기 전에 이것저것 좀 만져봤더랬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됐어요. assert 매크로이고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것은 이렇게 전달되죠. 왜냐니까 매크로니까 그죠? 매크로니까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는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시겠죠? 얘는 패트 매칭입니다. 그죠? 패트 매칭에서 LHS, RHS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익스프레션이 여기가 패턴 매칭이죠. LHS, RHS 패턴 매칭이 아니라 익스프레션 보내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패턴 매칭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쿼트 두 1 더하기 2 아니다. 여기는 이퀄이죠. 지금 이퀄 1 이퀄 2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IX 환경을 만들었네요. 다시 이렇게 하면은 결과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어떻게 들어가시나요? 요게 첫 번째 요것이 여기로 매칭이 됐죠. 아 맞구나 매칭이 됐다. 그리고 얘는 우리가 안 쓸 거니까 버리고 다음 세 번째 리스트 1, 2 리스트 중에서 첫 번째 거 1은 여기로 들어가고 2는 여기로 들어가고 그래서 1, 2를 LHS와 RHS 리스트 플러스 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unquote 하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1이 되죠. 현재
1이고 그리고 얘는 2가 되죠. 2가 되고 그리고 1 equal right 이것이 어떻게 되나? 1 equal 2 이게 지금 result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unless result에서 이게 만약에 false이면은 true이면 통과이고 만약에 false이면은 아래 있는 여기에 실행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 left 값이 left 들어오고 right 들어오고 unquote에서 요 macro to string expression 요 부분은 이 expression 오리지널 받은 거 있잖아요. 이걸 string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string으로 바꿔서 그걸 이제 unquote를 시킨 겁니다. 요 부분은 또 따로 제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요래서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거 보시니까 이제 아하 이게 assert라고 하는 매크로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해서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쉽게 이해가 되는데 정말 재밌는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이거 뭐 테스트 안 해보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 경우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너럴하게 테스트 코드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트가 이제 이 경우이거나 그죠? 이거나 어떤 경우든 간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할 때 이제 assert 이것을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오퍼레이트가 더하기나 빼기나 나누기나 이런 경우라면 안 되죠. 그 외의 경우, 요 경우입니다. 이 경우일 때 assert를 동작시키는 것이고 여기는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지금 현재 1 equal 2라고 한다면은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unquote 하게 되면은 되고 다음에 1 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이 자리에 나오죠. 그래서 result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o inspect 뭐 input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inspect에서 result 내용을 좀 보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매크로 돌리고 이번에는 import assertion 하고 그런 다음에 assert 1 equal 2 이렇게 그죠? 그러면 false가 뜬 겁니다. 이 false가 어디 쓰던 거예요? 여기 쓰던 거예요. result 이게 지금 io inspect에서 false라고 뜬 거죠. 그죠? 만약에 assert 1 equal 1 하면은 이제 true가 뜨는 거죠. true가 뜨면은 이런 내용들은 필요가 없죠. 그죠? 이게 true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게 result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요? false인 경우잖아요. 1, 2가 들어갔을 경우. 그죠? 그렇다면은 이게 동작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동작을 하느냐는 거죠. 동작을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이게. 그죠? 이걸 쿼터로 하도 별 의미가 없고, 이게 왜 얘기 들어가느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1과 2로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만약에, assert, 1 더하기 1, 2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false가 되죠? 그쵸? 그렇다면 우리가 left에 있는 요 내용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result false 됐고 left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요? 마찬가지 io.inspect left 그냥 left에서 될 일이 아니겠구나. unquote left 예, left 해보죠. left로 하고 그리고 똑같이 inspect unquote LHS 그죠? 자 이렇게 지우고 다시 아니네요. 다시 import 해서 assert 1 더하기 1 equal 2 더하기 2 assert 해보자는 거죠. 자 보시면은 처음에 이게 뭐래? Left hand side IO-inspect LHS 해서 뭐 나오는 게 없네. 그죠? false만 나오고 IO-inspect의 quote 이것도 지금 나오는 게 없죠. 나오는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이것만 바로 튀어나왔어요. 그죠? 이게 또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요 부분은 차치하겠습니다. 차치하고 요걸 빼고 한번 보죠. 뭔가가 지금 잘 동작 안 합니다. 그래서 불러드리고 다시 Assert 1-2 이렇게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요 부분은 지금 출력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왜 출력이 안 되는지 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지워놓고 자, 어쨌거나 지금 LHS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기대하는 거는 레프트에 2가 든 여기서 이렇게 나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2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아 여기 있군요. 밑에 있네요. 아, 제가 밑에 있었네. 그래서 RHS4, LHS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밑에 있는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입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출력이 안 됐어요. 자, 이게 왜 출력이 안 됐는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왜 이게 안 나왔는지. 자, 이건 일단 빼놓고 이건 지금 다음 에피소드에 제가 다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1 더하기 1 LHS는 1 더하기 1이잖아요. 1 더하기 1 1 더하기 1 처음에 여기 1 더하기 1 오퍼레이터 지금 1 더하기 1 equal 2 더하기 2 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쿼트 2 해서 이렇게 뽑으면은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얘가 여기로 들어갔고 두 번째 얘는 여기로 들어와서 날아갔고 LHS 들어가는 부분은 요게 LHS예요. 그죠? 그리고 RHS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은 요게 RHS가 여기 들어왔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언쿼트 했으니까 요게 여기에 1-1 자리에 언쿼트로 딱 이렇게 들어갔는지 이게 들어가는 건지 혹은 이거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것도 한 30분 고민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아니면은 1-1이니까 1-1이 들어가는지 둘 중에 어떤 게 들어가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그죠? 얘와 얘 중에서 어떤 게 여기에 들어갈까요? 이거 우리가 이베리에이션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이베리에이션을 하게 되면 얘를 이베리에이션을 해서 1-1 결과적으로는 얘가 2가 되죠. 얘는 2잖아요. 2가 되어서 여기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 LHS를 LHS가 왜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다시 한번 살려가지고 여기 레프트를 넣을게요. 레프트 넣고 여기도 레프트를 넣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잠시 그냥 제가 하는 얘기만 듣고만 있을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뭘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기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지 그죠? 말 그대로 언코트해서 요 코드가 여기 이 자리에 딱 들어갈지 아니면은 여기에 들어갈지. 근데 들어가는 시점이 또 언제인지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여기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이게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것을 쿼트2에서 이 쿼트2 이 전체를 리턴할 때 쿼트2가 얘만 AST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을 딱 끼워 이만큼을 끼워서 여기다 딱 넣어서 left equal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AST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니까 쿼트2에서 left equal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요걸 left equal로는 안 끝나시나요? 일단 끝내고 다시 cut do 여기서 이걸 뭉쳐볼까요? 뭉쳐서 요렇게도 안 되네요. 요렇게도 물론 안 되네. 요 left equal만 가지고는 cut do를 만들어내지 못하는군요. 자 어쨌거나 cut do가 얘와 equal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느냐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서 이 쿼트 2가 전체 AST를 만들어내느냐는 거죠. 그죠? 전체 AST를 만들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요 원래 우리가 넣었던 1-1이라고 하는 거 요 1-1이잖아요. 그죠? 1-1 여기에 들어갈지 아니면은 쿼트 2 1-1 여기에 들어갈지 여기에 들어가는지 이게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러네요. 커트도 할 때 이렇게 하면 끝난 게 아니죠. 커트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뭘 해줘야지 끝나게 되죠. 엘릭스 그러니까 엘릭스로서의
타당한 문법이 아니면 코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 참조로 말씀드립니다.